공격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슛을 뉘었다. 무시야가 받았어요. 김현경 준비. 한타! 단숨에 따라갑니다. 두 점차. 자, 어려워요. 역전 기회. 이제 받고 김현경 한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후위 공격에서 페인트로 또 득점을 내주고 김현경 선수 지금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주면서 약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성화 백코스 라다르가 막힙니다. 이번엔 김현경의 블록. 중앙에서 김희진 선수까지 같이 보태줘야 되고 특히 또 김희진 선수의 서브가 사라져야 됩니다. 서브 1위에 올라있는 김현경 서브 득점. 15대 11 넘점차까지 간격이 벌어집니다. 결국 김우재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가요. 오픈! 라자네바가 받았고 표승주 지난적인 3단 처리. 이다연 주장 빼고 탁! 이시루가 흔들립니다. 라자네바 쪽으로 박상민 건져 올렸고 김현경 감독! 공격수들의 타이밍이 맞는다는 게 지금 주진 않았지만 이주환 선수의 속공 뜨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지으니까 상대는 또 거기에 블록킹하는 선수들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최승주의 공격을 김현경이 받았습니다. 박상민 밀어넣기 살렸어요. 이다영 김현경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더로 들어올렸습니다. 중앙 호의 연타 루시아가 받고 김현경 쪽으로 왼손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속공 토스도 범실할 때 차라리 높게 줘서 범실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듯이 이게 만약에 루시아 자 조성화가 받고 신현경 올려줍니다. 스파이크 신현경 중앙 김희진 커버됐고요. 반대편 육서영 재빨리 밀어넣기. 자 김현경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루시아입니다. 밀어넣기 받고 오른쪽에 육서영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스핀 곱게 김현경에게! 네.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언더로 뛰게 표승주 박상미가 받았습니다. 빠졌는데요 김현경이. 자 리시브 흔들었어요. 찬스볼입니다. 조성화 오른쪽 호위 살렸고요. 김현경! 내려와서 언더로 올립니다. 표승주 오픈 다시 수비를 해서 김현경에게. 김현경 받고 휘트에서 연타 라자레바의 2단 연결. 표승주 휘트에서 다치는 이재영입니다. 김세영 밀어넣기 넘겨요. 아, 네. 김현경 선 어렵게 주먹을 잃었습니다. 김현경 스파이크! 김현경 차분한 회심 스파이크! 이 사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도 또 팀 범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가로막혔습니다. 이주아가 다시 줘요. 스파이크! 내려와서 올립니다. 가운데 김희진 김미연 닫고 멀리 봅니다. 스파이크! 네. 예. 이렇게 연결 과정에서 특히 공격 상황에서의 성공률이 서브의 김현경